첫 번째는 다양한 포토존과 자연 경관에 둘러싸인 뷰맛집 카페 레드브릿지입니다. 2020년 오픈한 카페로 실내는 베이직하고 모던한 분위기이며 사방이 자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좌석에서 호수와 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층에는 출렁다리를 연상케 하는 구름다리 포토존과 SNS에서 포토존으로 유명한 바람의 복도가 있으니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3층 루프탑에서도 마장호수를 관망할 수 있으며 자연과 잘 어울리는 오두막이 있는데요. 사용 전 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야외 테라스에도 호수를 향해 많은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라스에는 레드브릿지를 더 유명하게 만든 포토존인 전망브릿지가 있는데요. 출렁다리와 마장호수의 멋진 모습을 인증하시길 바랍니다. 브런치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M층 레스토랑에서는 호수에 비친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식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6,500원부터 만원 사이이며 병음료와 주스도 판매 중입니다. 디저트로는 빵과 조각 케이크를 판매 중이었습니다. 카페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한 편이므로 만차 시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포토존이 있는 뷰 맛집 레드브릿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정원과 독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윈스터 담입니다. 2021년 9월에 오픈한 카페로 파주에 위치한 대형 카페 중 가장 신상입니다. 카페 규모는 15,000평으로 역대급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산책로까지 있어서 피크닉 감성을 제대로 느끼기에 좋습니다. 한켠에는 캠핑존을 만들어 놓아서 캠핑 감성을 즐기며 사진을 남기기에 좋았습니다. 내부는 웅장함이 느껴지는 높은 층고와 레드프레임 골조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화려한 색감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감각적인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야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나무와 꽃, 바닥에 보도블럭 때문에 실제로 유럽의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정원이 보이는 창가석의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단층이지만 높은 층고와 넓은 공간 덕분에 답답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펍 좌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카페이기 때문에 주말 웨이팅이 있으니 평일 방문을 추천합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9,000원 사이이며 다양한 빵과 조각 케이크, 마카롱을 팔고 있었고 윈스터라는 독일의 도시 이름답게 브런치 메뉴 또한 독일에서 주로 먹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규모에 맞게 주차장도 제3주차장까지 있습니다. 독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윈스터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활한 논밭뷰와 식물원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문지리 535입니다. 2021년 8월에 개업한 신상 카페로 오픈하자마자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인데요. 카페를 들어서자마자 규모 있는 식물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자수를 따라 산책로를 걸으면 잠시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산책로 주변으로 포토존이 있으며 야생의 느낌을 살려주는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1.5층에는 알록달록한 소파들이 놓여져 있었고 통창을 통해 논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논밭뷰 반대쪽으로 테라스 자리가 있는데요. 식물원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2층은 1.5층보다 층고는 낮지만 논뷰를 더 완벽히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공항 라운지에서 활주로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유모차 출입은 가능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 많은 구조상 사용은 어렵습니다. 루프탑은 노키즈 존이며 광활하고 막힘없는 모습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5,500원부터 7,000원 사이이며 브런치와 베이커리를 판매 중이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푸른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컨셉의 카페 문지리 535였습니다. 네 번째는 100년 이상 된 고풍스러운 유럽 유물을 전시하는 고가구 뮤지엄 카페
느시랑스입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공간 전체를 앤틱한 가구와 소품들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2인석부터 단체석까지 다양한 자리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고 모든 테이블이 서로 다르면서도 통일된 느낌의 가구 배치로 편안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뮤지엄 카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소품부터 벽면까지 모든 공간이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층과 공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시된 가구를 관람하며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야외 정원도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에서 7,500원 사이이며 커피는 세계 산지별 원두를 취급하고 있어서 산미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다양한 베이커리와 브런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모든 쇼케이스는 스마트 시니지 가드로 되어 있어 위생적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고가구 뮤지엄 카페 느시랑스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 최대 규모 핸드메이드 감성 카페 레드파이프입니다. 2021년 5월에 오픈한 신상 카페로 총 5층 규모의 초대형 카페인데요. 오픈 시간은 오전 8시 30분으로 보통의 카페보다 이른 시간 오픈하여 아침 일찍 방문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형 카페에서 볼 수 없는 아기자기한 카페의 감성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유행 타지 않는 앤틱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컨셉이 아닌 각 공간마다 특색 있는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재미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재밌는 자리가 많아서 고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5층 루프탑도 여러가지 컨셉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리버뷰 루프탑으로 한강이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엔 휴전선 넘어 북한도 보인다고 합니다. SNS에서 유명한 포토 존에서 사진도 찰칵! 음료 가격은 3,800원부터 8,300원까지이며 다양한 브런치를 판매 중이었습니다. 오픈 시간에도 다양한 베이커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핸드메이드 감성이 있는 레드파이프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담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한옥 베이커리 아띠장 베이커스입니다. 한남동에서 시작된 유럽형 베이커리 맛집으로 파주의 한옥 카페로 분점을 낸 곳입니다. 주문대가 있는 본관에도 정원을 바라보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운치 있는 툇마루에도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툇마루 자리에 전기장판이 깔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정원에 테이블을 가득 채우지 않고 공간을 두어 한옥의 멋을 더 살리고 있습니다. 소박한 꽃과 다양한 조경이 정원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본관 맞은편에는 좌식으로 된 별채의 공간이 있었으며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제 공간도 있었습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8,000원까지이며 병음료와 아이들 주스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천연 발효시킨 반죽으로 만들어 씹을수록 산미가 좋고 풍미가 강한 사우어 도우빵을 판매 중이며 일체의 화학첨가제나 제빵 계량제 없이 건강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멋스러운 한옥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아띠장 베이커스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쁜 정원과 편안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필무드입니다. 카페는 마장호수와 인접해 있으며 웅장하고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분위기로 채우다 라는 카페 이름의 뜻처럼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꾸며져 있어서 대형 카페이지만 소프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 잘 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드체어부터 안락한 소파까지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루프탑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서 사계절을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뒤편에는 코스모스와 억새가 자리한 정원이 있는데요. 늦봄부터 여름까지 피는 샤스타 데이지의 명소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도 좋았고 숲속에 자리한 테이블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자리도 있으며 카페 앞 잔디 정원에도 인공폭포와 파라솔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8,000원까지이며 병음료와 아이들을 위한 주스도 판매 중입니다. 베이커리는 100% 국내산 유기농 밀가루로 매일 아침 만든다고 합니다. 주차장의 규모도 대형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와 예쁜 정원이 있는 필무드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대형 갤러리 카페 가드너스입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로 건물 자체가 작품인 곳입니다. 3층 규모의 카페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계단으로 이동하며 작품과 건축물을 감상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벽면을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오히려 실내의 소품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페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채광이 잘 되어 답답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주간에도 예쁘지만 야간에도 조명 때문에 멋진 야경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실외 테라스석은 앉은 위치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고 테이블 구성도 다양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도 루프탑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루프탑에서는 산과 높은 하늘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7,000원 사이이며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빵과 디저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예술작품인 갤러리 카페 가드너스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파주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대형 카페 더티 트렁크입니다. 이곳은 파주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요즘 지역마다 많이 생겨난 삼각지붕 창고형 카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카페 최초로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할 만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고 거친 느낌으로 채운 웅장한 공간에 편안함을 주는 식물이 더해져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어울리는 다양한 좌석이 있어서 취향껏 선택해 즐기시면 됩니다. 빵의 크기도 대체로 큰 편, 화려한 토핑과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베이커리들이 많았습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9,500원 사이이며 우유 대신 두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카페의 브런치와 차별화된 아메리칸 스타일의 브런치가 더티 트렁크의 고유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브런치와 어울리는 맥주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 더티 트렁크였습니다. 열 번째는 온실 분위기 물씬 나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엔드테라스 파주점입니다. 3층 규모의 웅장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플랜테리어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실처럼 천장과 벽이 창으로 되어 있어 빛이 충분히 들어와 대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U자 형태의 테이블부터 단체석까지 다양한 테이블이 있었고 인공잔디가 깔려 있어서 실외를 연상케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3층의 징검다리에서 엔드테라스 최고의 인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5,500원부터 7,000원 사이이며 병 음료와 맥주, 와인도 판매 중입니다. 다양한 베이커리를 매일 직접 만들며 프랑스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독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실 속 식물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엔드테라스 파주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감성과 건강한 빵이 있는 올가닉 베이커리 카페 폴콘입니다. 파주점이 폴콘의 본점이며 카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관부터 소품들까지 심플하면서도 아기자기해서 사진을 남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실내에는 베이직한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고 내부에 하늘에 보이는 중정에 대나무를 심어놓은 자리도 있습니다. 폴콘의 귀여운 로고가 새겨진
식기와 용품의 구매도 가능합니다. 애견 동반이 가능한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4,000원부터 6,500원까지이며 모든 메뉴는 스페셜티 블렌딩 원두로 제공됩니다. 풀코는 독일어로 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대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통밀빵과 비건빵도 만든다고 합니다. 천연 발효종과 100% 천연버터 등 건강한 재료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빵이 있는 감성카페 풀콘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